삐약이 숨 좀 쉬고 차근차근 말해봐. 그러니까 우리 방에 서준이라는 애가 있거든. 걔네 할머니가 제주도에 계시는데 지금 집이 비었다고 다 같이 놀러가자고 했어.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제주도를 가고 싶다는 거지? 네네 맞아요. 안 돼 이 녀석들, 어딜 남녀가 다 같이 여행을 가? 엄마 나 이번 방학 끝나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. 맞아, 나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잖아. 비행기 꼭 타보고 싶어. 그래 제주도 보내줄게. 그래서 비행기 티켓은 어쩔 건데? 난 미리 용돈 가득 모아놨어. 아씨, 난 돈도 없는데. 뭐? 그럼 삐약이만 못 가는 거야? 얘들아,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본 날 위해 돈 좀 빌려주면 안 돼? 미안해 삐약이야. 사실 나도 티켓 예약하면 용돈이 부족해서. 어쩌지? 그럼 우리 삐약이만 빼놓고 여행 가는 건가? 크크 불쌍한 물만두, 그러길래 돈 좀 아껴 쓰지 그러셨어요. 아니야,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. 언니 이거 다 아끼는 거잖아. 진짜 팔 거야? 당연하지. 책이랑 옷이랑 포카랑 피규어랑 키링이랑 이거 다 팔면 티켓 살 수 있을 거야. 어휴 엄마 아빠 너 너무해. 돈도 많으면서 나 같으면 티켓 끊어주겠다. 그치, 아무리 봐도 난 친딸이 아닌가 봐. 흑흑. 그래서 다 같이 여행 가는 거야? 삐약이도 간대? 응, 물 만든 녀석 크크 결국 아끼는 물건들 다 당근에 팔았대. 티켓 구했다고 신났더라. 나한테 미리 말 좀 해주지. 내가 끊어주면 되는데. 진짜 재밌겠다, 다 같이 여행이라니. 우와, 우리가 진짜 제주도를 왔구나. 너무 좋다. 날씨도 좋고 무슨 외국에 온 것 같아. 삐약이 너 외국 한 번도 안 가봤잖아 크크. 왜 또 시비야? 터져 볼래? 아 맞다, 서준아, 이 근처에 귀신은 아직도 나타난대. 엥? 무슨 귀신? 어? 호빈이 형도 아는구나. 아빠다 근처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한대. 에이 거짓말.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?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. 귀신은 원래 믿는 사람한테만 보이거든. 아 참치랑 소세지 깜빡했다. 아 뭐야 범수, 네가 아까 카트에 넣겠다며 찌개 끓여야 하는데. 아 음료수도 안 사왔어. 크크 뭘 산 거야 아까? 엉망이구만. 야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모여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진우가 계란도 사와야 해. 과자도 많이 사와. 아이스크림도. 야 지금 걸어갈 때야. 빨리 뛰어. 우리 배고프단 말이야. 아이스크림 녹으면 안 된다. 아이씨 나쁜 것들, 진짜 아무도 같이 안 가주냐. 어우 무거워, 이쪽 길이 아닌가? 아 괜히 아까 이상한 소리를 해서 무서워 죽겠네. 뭐 뭐야 무슨 소리지? 아무도 없네. 으아 뭐야 너. 엄마야 귀신. 귀신? 아무도 없는데? 없어? 이상하네. 누가 분명히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. 없잖아 아무도. 나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저 앞에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어? 처음 보는 얼굴인데? 어디서 왔어? 제주도 사람은 아니야. 아 그래? 근데 너 아까 진짜 못 봤어? 요 앞에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여자가 있대. 에이 설마. 근데 너 진짜 잘생겼다. 뭐라는 거야? 나 이제 집 갈래. 고마워. 저기가 우리 집이야. 그래 잘 가라, 난 이쪽으로 가면 돼. 근데 너 이따 뭐해? 시간 되면 나랑 놀래? 나 시간 없을걸? 뭐 시간 남으면 같이 놀자. 나 이 동네 사니까 이따 심심하면 앞에 바닷가로 놀러와. 어 잘 가라. 아 맞다 진우가, 너 오늘 벌레 조심해. 뭐라는 거야? 아 뭐야 진욱이, 네가 늦게 와서 저녁 메뉴가 부실하잖아. 야 그러길래 누가 나 혼자 보내래? 졌으면 정정당당하게 가야지. 웃겨 정말. 으악 벌레. 어 진우가 괜찮아? 그래도 빨개지기만 한 것 같아 물집은 안 잡혔다. 다행이네. 삐약이 너 살 계속 빼고 있어? 얼굴이 좀 갸름해졌지? 어 살 그만 빼라. 예뻐졌다고? 너도 내팽해라. 진우가 좀 괜찮아? 왜요? 팅팅 부어서 걸어다니지도 못했으면 좋겠어요. 뭐야 왜 저렇게 예민해? 아 차가워. 물 뿌리지 마. 머리 젖는 거 싫단 말이야. 크크 나랑 잠수 대결할 사람. 물만두 나랑 하자. 음료수 내기. 내가 심판 볼게. 쟤네는 진짜 애 같아. 왜 이렇게 유치하지? 귀엽잖아. 걱정도 없어 보이고 크크. 아 제발 나빠뜨리지 마. 제발 제발. 야 삐약이 던지자. 하나 둘 셋. 끼야. 야 삐약이 어딨어? 어? 삐약이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. 우리 언니 수영 못한단 말이야. 뭐 뭐야 삐약이 사라졌어? 야 빨리 찾아봐. 삐약이 어떻게 해. 아무리 찾아도 없어. 파도에 떠내려간 거 아니야? 끄악 짜증나 너네. 나 모래 엄청 먹었단 말이야. 뭐야 괜찮은 거야? 그럼 괜찮지 죽었으면 했냐. 삐약이 조심해 걸을 수 있겠어? 네 오빠 고마워요. 왼쪽 발목이 아파요. 이거 내 옷 입고 여기 어깨 잡아. 방으로 데려다 줄게. 아이씨 하 진짜 기분 나빠. 괜히 왔어. 짜란. 아 깜짝이야 너 거기서 뭐해? 진우가 발 데인 건 괜찮아?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나 심심해. 같이 놀자. 싫어 나 지금 놀 기분 아니야. 아 놀자 나랑은. 어유 귀찮아. 알겠어. 너 혹시 여자친구 있어? 아니 왜? 다행이다 여자친구는 아니구나. 빨리 나랑 가서 놀자. 삐약이야 이제 좀 괜찮아? 물이랑 모래 엄청 먹어서 배불러. 깊은 곳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빠진 거야? 아니 누가 내 발을 쭉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어. 밑에 빠지는 구멍이 있었나? 놀랐겠다. 진짜 이 동네에 귀신 있는 거 아니야? 응 무서워. 귀신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었지?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뛰어다닌대. 으 소름. 근데 그 귀신은 어떻게 죽은 거야? 병이 있어서 제주도로 요양 왔다가 죽었대. 근데 성격이 진짜 못됐다 그러던데. 여기야 진우가. 여기가 뭐? 가서 봐봐. 바다 진짜 예뻐. 야 예쁘다. 완전 에메랄드색이네.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. 나만 아는 비밀 장소야. 마음에 들어? 응 예쁘네. 내가 멋있는 거 하나 더 보여줄까? 눈 감아봐. 어우 유치하게 뭔 눈을 감으래. 살아라라.
자, 이제 눈 떠봐. 우와, 뭐야 이게? 내가 만든 거야. 너무 예쁘지? 무슨 네가 무지개를 만들어. 예쁘긴 하네, 크크. 그래도 진욱이 넌 무지개가 보여서 다행이다. 아, 글쎄 승민이는. 승민이? 아, 승민이라고 서울에 사는 내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는 무지개를 10개를 만들어줘도 안 보인다더라. 걔는 날 별로 안 좋아했어.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버렸지만. 뭔 소리 하는 거야, 잘 돌았다. 이제 데려다줘. 어, 뭐야, 왜 여기서 자고 있어? 드르렁 드르렁. 아, 뭐해? 삐약이 너 들어가서 자. 아, 건들지 마. 흠냐 흠냐. 크크, 귀엽긴. 제주도 날씨 참 좋다. 뭐야? 저 여자애 좋아하는 거였어? 뭐야? 왜 따라왔어? 너 여자친구 없다며? 나 데리고 논 거였어? 야, 삐약이는 내 친구야. 여자친구가 아니고. 내가 왜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? 너 나 좋아하냐? 어? 좋아해. 왜 이래? 너 나 처음 만났어. 나 갈게. 내가 막게 못 살게 굴고 혼내줄 건데 그래도 좋아? 맘대로 해. 삐약이 조금이라도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. 재수 없어 진짜. 진우가, 너 왜 여기 있어? 저녁 안 먹을 거야? 유라야, 내가 아까 재수 없다고 막말해서 미안해. 유라, 그게 누구야? 여기 있던 여자애 못 봤어? 나랑 같이 있던 애. 어? 누구? 너 아까 위에서 봤을 때도 혼자 있었는데? 야, 오늘 저녁 미쳤다. 이거 찌개 누가 끓인 거야? 이거 한나가 만들었어요. 어제는 제가 만들었고 해. 한나가 만들었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? 뭐라고? 야, 너 어제 먹은 거 다 토해내. 어? 삐약이는? 삐약이 아까 진욱이 전화 받고 나갔는데? 나 삐약이한테 전화한 적 없는데? 어, 으쌰쌰. 진욱이 얘는 어디 있는 거야? 어, 삐약이야. 내가 교실에 선물 숨겨놨거든? 그거 찾아서 운동장 앞에서 나가자. 그냥 주면 안 돼. 너무 무서운데? 그냥 받으면 재미없지. 얼른 찾아서 나와. 이따 보자. 동그라미, 넌 죽었어? 야, 진욱이 너 나와, 빨리. 너 선물 안 받고 싶어? 빨리 찾아봐. 선물 찾으면 나갈게. 오케이. 진욱이 너 지금 나랑 귀신놀이 하겠다, 이거지? 후후, 잘 걸렸다. 뭐야, 이게 왜 여기 있어? 이번엔 인형놀이냐? 뭐야? 왜 안 통해? 어쭈, 준비 많이 했는데. 공격이다. 야, 뭐야, 애가 겁도 없어? 이상하다. 분명히 여기에다 숨겨놓는다고 했는데? 이제 시작이다, 이 동그라미 녀석아. 뭐야? 피아노 소리? 진우가 이제 그만 나와. 제발. 이제 좀 무섭나봐. 엄마. 야, 일어나봐. 얘가 왜 이래? 야, 빨리 일어나봐. 정신 차려. 너 진짜 죽은 거야? 삐약이야, 어디 갔어 너? 언니 이제 그만 나와. 우리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. 어떡해. 우리 실종신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어, 얘들아, 나 여기 있어. 뭐야, 너 도대체 어디 있었어? 몰라, 내가 산속에서 잠이 들었어. 네가 불렀잖아. 분명히 네 목소리였단 말이야. 아니라니까. 네가 전화 받았다는 그때 진욱이 나랑 밭에서 상추 뽑고 있었다니까. 네 기억력을 내가 어떻게 믿니? 나 놀래키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? 뭔 소리 하는 거야, 진짜 나 아니라니까. 유치하게 해골을 갖고 인형놀이를 하진 않나? 그 피아노는 도대체 어떻게 친 거야? 봐봐, 내 통화네요. 진짜 나 너한테 전화한 적 없어. 이 시간에 범수랑 상추 밭에서 사진 찍었잖아. 뭐야? 그럼 진짜 귀신이라는 거야? 그러지 말고 삐약이야, 차근차근 말해봐. 아, 맞다. 무슨 하얀색 옷 같은 것도 본 것 같았어. 무슨 흰 옷? 옷인지 커튼인지 모르겠는데. 맞아, 분명히 하얀색 원피스였어. 뭐야, 이거 다이 네가 말한 귀신이잖아. 삐약이, 너 진짜 귀신한테 홀렸나 봐. 하, 역시 유라 너였구나. 맘대로 해. 삐약이 조금이라도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. 재수 없어, 진짜. 어떻게 나한테 재수 없다고 할 수가 있어? 이제 나도 진욱이 너 필요 없어. 삐약이 가만 안 둘 거야. 나만 오늘 왜 이러는 거야? 왜 자꾸 나한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데? 언니 무릎에 이거 상처 생기겠다. 피 많이 나는데? 삐약이 너 벌받는 거야. 그러길래 착하게 좀 살지.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. 근데 삐약이, 네가 본 어제 그거 하얀색 원피스라고 했지? 아무리 봐도 그 귀신 같아. 얘들아, 그거 그냥 내가 농담한 거야. 너희들 놀래켜주려고 말한 건데 서준이가 센스 있게 받아준 거라고. 맞아, 크크, 그냥 장난친 건데. 진짜라니까. 아까 삐약이 찾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. 맞아,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야. 나이도 어려 보이고 하얀 원피스 입고 금발에 긴 머리 풀고 다닌다고. 맞아, 뭐 이상한 능력도 있다고 그랬어. 예쁜 걸 엄청 밝혀서 무지개도 자주 만든다고 그랬나? 응, 맞아. 그래서 이 동네엔 무지개가 자주 뜬다 그랬어. 어,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. 이 동네에 혹시 유라라는 애 집 아세요? 유라 잘 알지? 유라네 집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해요? 근데 거기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. 그 집 식구들 재작년에 다 서울로 올라갔어. 네, 떠나다녀? 유라 죽고 나서 집에 자꾸 유라가 보인다고 짐 싸서 다 서울로 올라갔어. 그 집 가봤자 엉망일 거야. 괜찮아요, 그래도 알려주세요. 으악, 뭐야, 얘 진짜 귀신이었어? 진우가, 네가 어떻게 여길 왔어? 아니야, 아무것도 안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. 너 이제 알아버렸구나. 야, 나 네가 좋아할 만큼 멋있는 사람 아니거든? 그리고 보기보다 겁도 많거든? 진우가,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. 삐약이야, 어젯밤에 폐교에서 하얀색 원피스 봤다고 그랬지? 응, 커튼인지 원피스인지 아무튼 하얀색 펄럭이는 거 봤어. 왜? 그거, 아무래도 내 생각에 귀. 귀? 귀 뭐? 아, 아니야, 아무것도. 여기 바다 진짜 예쁘다, 그치? 낮은 참 좋은데 괜히 귀신 얘기 때문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. 귀신? 그게 뭐가 무서워. 내가 봤을 땐 산 사람이 더 무섭고 잔인해. 귀신들도 별거 아니라고. 으, 귀신이 왜 별거 아니야. 얼마나 무서운데.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. 오, 여기 바위 쪽에 신기한 거 진짜 많다. 아, 점심 먹었는데 또 배고파졌어. 크크, 얘들아, 우리 이제 올라가서 간식 먹자. 오, 간식 좋아 좋아. 얘들아 먼저 올라가. 나 여기서 좀 놀다 갈래. 알겠어 언니, 바로 올라와. 언니랑 먹어야 맛있으니까.
크크, 알겠어. 뭐야, 삐약이 왜 안 와? 그러게, 아까 바위에 신기한 거 많이 붙어있다고 구경하고 있었는데. 금방 오겠지, 삐약이 언니 원래 말 안 듣잖아. 흠, 내가 나가볼게. 뭐, 뭐야 삐약이? 너 왜 거기 있어? 어떻게 된 거야? 오지마, 내가 앞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 엄청 깊어. 나 어떻게 여기 갇혔어. 어떻게 된 거야? 삐약이가 왜 저기에 저러고 있어? 밀물이라서 길이 없어졌거든? 경찰한테 전화는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 좀 불러줘. 어휴, 저 사고뭉치. 언니 조금만 기다려. 죽으면 안 돼. 나 너무 무서워. 삐약이야, 그때 내가 깜깜해서 무섭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? 뭐, 겁쟁이라고? 크크, 아니 그거 말고. 눈 감고 있으라고? 어, 맞았어. 지금도 무서우니까 눈을 감아. 그럼 좀 괜찮아질 거야. 그러다가 파도가 덮치면 어쩌려고. 그럼 내가 구해줄게. 나 수영자라잖아. 나 못 믿어? 8년 친구 못 믿어? 나 물에 빠지기만 해봐. 살아서 나가면 너부터 때려줄 거야. 눈 감고 5분만 편하게 있어. 뭐, 뭐야? 너가 여길 어떻게 건너왔어? 이거 봐, 내가 곧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지? 여기 물 진짜 깊은데. 혼자 무서웠지? 나 수영 잘한다고 했잖아. 이제 금방 구조하러 올 거야. 기다리자 같이. 하, 날씨 어둡지 않나요? 하늘에 먹구름 가득이야.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저녁부터 비 온다던데? 진짜? 어우 짜증나, 오늘 별똥별 엄청 멋있다 그랬는데. 어쩐지 비 냄새가 나더라. 이따 오빠랑 뒷산 가서 뛰어놀고 와야지. 이번 여행 때 실패야. 에휴. 삐약이야? 무슨 일 있어?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몰라? 넘어지고 다치고, 혼자 폐교에서 기절하고, 바다에 갇히고, 별똥별도 못 보고, 꼭 빌고 싶은 소원 있었는데. 별똥별 많이 보고 싶어? 근데 못 보잖아. 저녁에 비 엄청 온다고 했단 말이야. 비 안 오게 해줄까? 뭐라는 거야? 네가 날씨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? 기다려봐, 내가 꼭 소원 빌게 해줄게. 유라야,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. 나와봐 좀. 절대 안 나갈 거야. 나 너한테 부탁할 거 있단 말이야. 제발 좀 나와봐. 부탁? 그런다고 내가 나타날 것 같아? 제발 좀 나와봐. 부탁할 게 있어. 너 아직도 내가 무섭지? 아, 아니거든? 무서운데 나한테 할 말은 있고. 그래서 부탁할 게 뭔데? 후, 너 저번에 네가 무지개 만들었다고 그랬지? 응, 당연하지. 근데 무지개가 왜? 말도 안 돼. 네가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어? 그냥 원래 귀신은 그런 거 다들 할 수 있어. 해봐 그럼. 지금 하늘에 있는 먹구름 좀 걷어줘. 안 돼, 지금은.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분이 좋아져야 하거든. 그래? 그럼 어떻게 해줄까? 네 기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? 응, 일단 나랑 놀아줘. 됐냐? 아직. 마지막으로 딱 한 개만 해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? 야, 이건 심하잖아. 뭐가? 나 아직 기분 덜 좋아졌단 말이야. 그래도 뽀뽀는 너무 했잖아. 마지막으로 뽀뽀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. 와, 비구름 좀 봐. 이따 비 진짜 많이 오려나 봐. 아이씨, 뽀뽀 한 번도 안 해봐. 오, 비구름 다 사라졌다. 우와,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냐? 진짜 갑자기 하늘이 맑아졌어. 무지개도 떴는데. 너무 예쁘다. 우리 오늘 밤에 별똥별 볼 수 있겠다. 에이, 입에다 안 해줘서 아쉽긴 하지만 뭐 나쁘진 않네. 너 약속은 꼭 지킬 거지? 약속? 귀신이 약속 지키는 거 봤어? 크크. 야, 뭐야? 별똥별 잘 봐. 엄청 멋있을 거야. 아, 한나야,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해. 전학 온 첫날부터 너한테 반했어. 내가 네 남자친구가 되어줄게. 뭐, 뭐라고? 나 너 때문에 제주도 여행 계획도 다 짜둔 거야. 받아줄 거지? 좋아, 서준아. 진욱이, 너도 내일이면 가겠네. 하, 내일부터 뭐하지? 승민이 찾아가봐. 네가 승민이를 어떻게 알아? 네가 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걸 모르겠냐? 알고 있었구나. 너 살아있을 때도 승민이 엄청 괴롭혔지? 좋아하는데 왜 괴롭혔어? 진짜 좋아했으니까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. 안 그래도 나 죽고 나서 몇 번이나 찾아갔어. 근데 날 못 알아보더라. 유라, 너도 참 속상했겠다. 그러니까 너는 꼭 말해. 속에 쌓아두지 말고. 삐약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야, 진욱이 너 거기서 뭐하냐? 나 이제 갈게. 빨리 하늘나라로 올라가. 괜히 이딴 곳에서 외롭게 서성거리지 말고. 고마워 진욱아. 항상 행복해.